드디어 시즌 오픈했다. 오늘은 토트넘 팬샵 구경 가볼게요. 팬샵에 들어갈 때도 저렇게 가방 검사랑 몸 센터 까고 들어갑니다. 지어진 지 3년밖에 안 된 경기장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매장도 넓고 모던한 분위기이고요. 역시 들어가자마자 손흥민 유니폼이 한눈에 들어왔어요. 토트넘은 왠지 하얀색에 남색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죠? 얘네들은 좀 더 스페셜하게 디자인된 유니폼이라서 조금 더 비싸네요. 이쪽에 가봤더니 여긴 아예 한쪽 전체가 7번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한국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인 정원분도 보였습니다. 여기만 보면 그냥 한국인 것 같죠? 이쪽은 심지어 케인짜리 절반은 저번 시즌 득점왕 소니가 차지하고 있네요. 매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봤는데 여기도 뭐 죄다 손흥민 유니폼이네요. 좀 지렸다. 여기에도 영국 국대 주장인 케인은 딱 한 줄인데 손흥민은 세 줄. 저기 머그컵도 보여서 가봤어요. 이젠 하다하다 머그컵에도 선 세븐이랑 얼굴이 박혀있네요. 이 정도면 손흥민 박물관 아니야? 이 뭔 개소! 옆면도 봤더니 또 이렇게 손케 쥐어답게 여기도 반반씩. 매장 아래쪽에는 토트넘 주장 요리스 형님 바로 옆에 손흥민 전신 사진이 있는데 한국분들은 여기에서 인증샷 많이들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여기만 보면 완전 한국 매장에 외국 손님이 있는 분위기랄까?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무심코 옆을 딱 봤는데 어디선가 많이 익숙한 어머니가 눈에 딱 들어와서 걸어가 봤더니 세상에나 저렇게 태극 무늬가 그려져 있는 머그컵까지 팔고 있더라고요. 태극기랑 싸움닭이 콜라보라. 이거 보니까 어깨에 뽕이 살짝 들어갔습니다. 솔직히 안 들어갈 수가 없지. 외국에서 태극기 보면 감격이 두 배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. 또 매장에서 귀여운 피규어도 팔길래 봐봤는데 이게 손흥민 맞나요? 뭔가 되게 애매하게 닮은 게 귀엽더라고요.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는 티셔츠 파는 섹션인데 보시는 것처럼 해리케인 위에 소니가 자리하고 있네요. 인기가 뭐 이 정도니까 여기에 떡하니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였습니다. 잘생겼다!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봤더니 여긴 또 손흥민이 그려져 있는 스카프를 팔고 있네요. 없는 게 도대체 뭐야. 근데 이것도 뭔가 손흥민이랑 닮은 듯 안 닮은 듯. 여러분들 생각에는 많이 닮았나요? 여기는 아예 손흥민 전용 자리로 만들어놨어. 아무래도 멀리에서 와준 한국 팬분들이 손흥민 굿즈를 많이 사서 그런지 잘 팔리니까 저렇게 쌓아놓고 파는 거겠죠? 소니 유니폼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영국인들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를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영국 얘기도.